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대구와 경산, 영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대구기상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문경과 상주, 김천 등 경북 10개 시군에 추가로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대구를 포함해 14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5도, 경산, 경주 34.9도 등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내일도 대구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는 등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대구에서 지하철역에 서 있던 전동차에 누군가가 낙서를 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외국인 두 명의 소행이었는데 사건 사흘 전에 입국해서 사전 준비를 한뒤 낙서를 하고는 범행 당일 곧바로 출국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2시쯤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 지하선로로 걸어 들어옵니다. 30분 뒤 이들은 황급히 왔던 길로 달아납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스프레이 페인트로 자기들만의 상징으로 보이는 블라인드라는 낙서를 남기고 사라진 겁니다. CCTV에 찍힌 얼굴과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독일과 그리스 국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들은 다음 날 저녁 서울의 대형 화방에서 스프레이 28통을 구입한 뒤 사건 하루 전날 대구로 와 지하철을 직접 타고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철 환풍구를 뜯고 선로에 내려간 이들은 전동차에 낙서를 하고는 13시간 뒤 김해공항을 통해 유유히 홍콩으로 달아났습니다. 입국에서 출국까지 걸린 시간은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인터폴의 국제공조수사요청 및 사이버수사대에 국외 그래피티 동호회 블로그 이용자에 대하여 수사 의뢰하고 이들 중 독일인은 지난 3월 서울 신논현역과 지난 8일 인천 계양역에서도 전동차에 낙서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3년 한 건에 불과했던 지하철 낙서는 지난해부터 급증해 수도권과 대구에서 2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단순 낙서에 그치지 않고 테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국가 주요 기관 시설의 허술한 보안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윤석 의원에 따르면 8개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은 44명으로 전체 신규 채용 492명의 8.9%에 불과했고 경북 혁신도시 9개 기관도 9.6%에 그쳤습니다. 반면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27.5%를 기록해 대구, 경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경상북도는 구미시를 대표로 영천, 상주, 의성군이 5개 시군을 묶어 전체 4,582제곱킬로미터를 농식품부의 말산업특구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에는 낙동강 승마길, 상주에는 전문인력 양성, 승용마 번식센터, 유소년 승마를, 의성에는 말 조사료 재배단지, 영천에는 복합 레저단지, 승용마 조련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 농식품부의 말산업특구는 다음 달 최종 발표됩니다. 시군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위해 녹색 농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친환경 농촌체험학습장은 도시민의 호응 속에 농촌의 6차 산업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온 학생과 교사들이 안농시 도산면의 친환경 농업 체험 캠프에서 텃밭을 가꾸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밭기량을 만들고 비닐을 세우는 작업에서 먹을거리의 소중함과 생산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밀세리를 해서 까만 재를 친구들의 얼굴에 바르며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봅니다. 학업 경쟁에 내몰리며 바쁜 일상에 찌든 도시의 학생들은 농촌 체험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같은 친구들과 같이 경쟁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조금 찌든 부분이 많았었는데 생활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회복을 하려고 이런 캠프에 지원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힐링되는 거를 느꼈어요. 밀 이렇게 서리해서 태우고 그 젤을 막 애들 얼굴에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애들이랑 더 친해지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대도시 학생과 시민들은 모내기와 옥수수 파종, 밀서리, 감자 수확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해 친환경 녹색 농촌 체험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느끼는 농촌의 6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도 도시민들이 이해해야 더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농촌으로 계속 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런 행사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의 농촌 체험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대형 돛돔이 오늘 영덕 강구 앞바다에서 잡혔습니다. 강구 수협은 오늘 새벽 6시 영덕군 강구항 앞바다에서 길이 1.5m, 무게 80kg의 대형 돛돔 한 마리가 잡혀 어판장 경매를 통해 150만 원에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돛돔은 수심 400에서 500m 이상 깊은 바다에서 서식해 잘 잡히지 않는 희귀 어종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